안녕하세요. 대전 중구의 마스코트 효도령 효낭자입니다. 매주 금요일 효도령과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한 주간의 중구 소식, 6월 첫째 주 중구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대전 중구는 청사 대회의실에서 여성 친화도시 주민참여단 발대식을 개최하고 선발된 구민 35명을 제1기 주민참여단으로 위촉했습니다. 여성 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은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선으로 여성에 대한 정책과 시설에 대한 불편 개선사항 건의, 여성 친화도시 사업 제안, 캠페인 활동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리더 교육, 지역 안전정책 현장 모니터링, 홍보 활동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대전 중구는 청사 구민사랑방에서 대우건설, 드림월드 종합건설, 금강종합건설, 포스코건설, 계룡건설산업, 대한전문건설협회 대전시회와 지역건설경기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공사는 지역전문건설업체 하도급 적극 참여와 건설장비 등 지역자재 구입, 협회는 하도급 건설사 견실시공 유도로 공사 품질 향상, 구는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과 공사 관련 현안사항 해소에 대한 상호협력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조를 약속했습니다. 대전 중구 유천이동 행정복지센터는 통장협의회 주관으로 이웃사랑 에코데이 함께하는 나눔 장터를 개최했습니다. 뜻깊은 나눔을 위해 통장협의회 회원들은 의류 등 중고 생활용품 500여 점을 수집했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서도 원아들이 기증한 장난감과 책 등 300여 점의 물품을 모아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이날 나눔 장터의 판매 수익금 전액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으로 기탁됐습니다. 대전 중구 유천이동 행정복지센터는 서대전 6교에서 문화6교까지 호남선철로변 마을담장을 4개 구간으로 나눠 효문화 벽화마을 조성을 추진했습니다. 철로로 인한 마을의 단절과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로 낙후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된 벽화마을 조성은 통장협의회 회원들과 한남대학교 회화과 학생들의 작업으로 2개 구간 약 400m 25가구의 단장이 단장을 마쳤고 남은 2개 구간은 9월부터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효도령과 효낭자가 전해드리는 6월 첫째 주 중구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